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치졸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십시오. 다음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후에 수도 서울 비행금지 구역이 북한군 무인기에 뚫리면 윤석열 정권 책임이 되는 겁니까? 그때 윤석열 정부, 다음 정부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? 윤석열 정권이 말로만 큰 소리 친 안보가 원인이다. 윤석열 정권에서 마구 뚫린 영공이라 더 잘 뚫렸다.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? 전 정권 탓도 적당히 하십시오. 우기고 떠넘기는 것도 어지간해야 국민들이 속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주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무인기가 37일간 활보했다고 가짜뉴스를 용감하게 떠들었습니다. 똑똑히 아십시오. 무인기가 어떻게 37일간 비행을 합니까? 좀 적당히 무식하십시오.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8개월이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. 4개월 후면 출범한 지 1년이 될 정부가 국방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도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면 왜 정권을 달라고 했습니까?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염치를 아시길 바랍니다.